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만나 주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여서 그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기에 맞춰 놓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 네, 싱싱하십시오. 아멘. 생각보다 이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몰랐는데요. 늘 우리 공간, 우리의 예배, 찬양 이렇게 생각하다가 뜬금없이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예배 잘 보고 있습니다. 맨날 새로운 찬양 뭐 이렇게 정말 의외의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이 영상이 이렇게 매주 올라가죠 목사님?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찬양부터 말씀까지 다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참을 보시고 나서 저한테 그제서야 이제 피드백 해주시고 막 이렇게 좋았다고 막 수요일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고 있구나. 이 예배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에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또 저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 또 우리 이야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느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죠. 없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배 안에 여러분 시험 볼 때 옆에서 내가 막 초조해하고 힘들 때 옆에서 하나님이 나를 중보하고 계시고 나에게 힘들어도 옆에서 함께 하신다면 믿습니까? 그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내 옆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내가 볼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신 곳 그곳이 책상 앞, 그 시험대 앞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같이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하나가리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시험 앞에서 오는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붙들지 않는다는 아이들이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온 아이들 참 기대된다. 기대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실 그 삶이 기대된다.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기대된다 라는 생각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함께 예배를 도와준 우리 건반 치는 친구, 우리 또 드럼 치는 우리 또 손가락으로 넘겨주는 또 우리 예배에 보이지 않는 우리 힘이 된 또 지인이 명령을 해서요, 제가 이제 햄버거를 사주려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외부 음식을 반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와라 그래서 다 차에 태우고 갔어요. 호텔에 갔는데요, 아, 애들이 이제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와, 햄버거 막 몰입해갖고요, 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항상 저희가 수요 예배 끝나고 제가 또 7시에 여기 스마트 특강이 있어서 남은 시간 15분, 20분 사이에 같이 이렇게 주먹밥을 늘 먹었어요. 끝나 빨리 먹고 빨리 나는 빨리 가야 되고 했는데, 그날만 제가 스마트에서 1위 증명에서 특강 이제 취소되고 너희들끼리 가고 나만 집에 갔어요. 또또아를 간 거죠. 그래서 다 걸렸어요. 요 우리 같이 먹었던 친구들이 또 힘든 일이 있었죠. 네. 저까지 가서 같이 걸렸으면 뭐 그 격리 상태에 있는 그 분위기 알았죠? 격리돼 있었잖아요, 드디어. 거기 나도 있을 뻔했어, 얘들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함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해진 아들 같이 먹고 마시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이 찬양 부르면서 여기 찬양의 가사 보면 당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이런 단어 나와요. 이 찬양하는데 갑자기 얘네 먹는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맛있게 먹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사서 같이 먹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좋아 보였던지, 그 이 순간에 이게 생각나는 게 우리가 양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순간에 먹고 마시며 열심히 살아가고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말씀하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시험 앞에서 그냥 이 시간에 빨리 밥 먹고 빨리 더 볼 수도 있는데 그거 잠깐 접어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게요, 찬양할게요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반주하는 이렇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고3 마지막 시험에서 거의 네. 맨날 학교에 찬양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쵸? 네. 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손 이렇게 올려볼까요? 살짝 더 올려주세요.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님께서 마음에 칠정하신다 느끼시고, 그렇게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시험 준비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네. 찬양할게요. 내가 생각할 때
제가 왜 웃었냐면요, 이 가사 우리랑 상황이 너무 같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내 시험의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시험 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맡기게 되는 만큼 영광을 드리겠고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시고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귀한 하나님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에는 살아가는 이유이며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그리고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안 나오긴 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게 부러워요. 솔직히 설교 중이면서 기대는 안 했어요. 뭐가 부러워요? 기도하는 거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부러웠대요? 왜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받으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걸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 왜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는 것 같고 또 상관보다 상상해봤는데 예수님 너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것 같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요 되게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끔 기도하자 그러면 좀 그런 생각,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랑 막 우는 거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잠깐 말하지만 집에 가면 애들이 이제 수련회가 수련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련회 목적은 우는 것인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막 자주 하는 얘기하고 목사님 제가 전 친구를 주제는 했거든요. 오늘 첫날 은혜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신 얘기도 있지만 전에 월요일에 목사님한테 미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가본 적이 목사님도 2년 되셨습니까? 근데 미국인들의 신앙이 우리랑 좀 다른 부분이 있대요.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 박정호 씨라고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찬양가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미국에 박정호 씨가
굉장한 분이야. 우리랑 비슷하긴 해. 몸무게가 200kg가 안 넘어가시니까. 우리도 200kg 남잖아요. 그런 분이야.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맨날 생각하시는데 파바로티랑 비교가 나니까 되게 싫어하셨어요. 자기 자기 발톱은 자기가 깎을 수 있다고 그런 분인데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뒤에 자기보다 더 등치가 6인 하나 있었대요. 되게 좀 이래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얼굴에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딱 기도하는 얘기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쥐야 막 이건데 그 이만한 사람, 자기보다 이만한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락 생겼는데 울그락불락 생겼는데 기도하는 모습 베이비 페이스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랬다.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꼭 베이비 페이스로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아닌데 약간 기도하는 모습이 주중 하나 이렇게 너무 간절했거나 너무 행복, 저는 행복해 보였을 것 같아요. 기도해 보이는 모습. 그래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뭔가 이상하죠? 지금 저희 굉장한 그 비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좀 아는 것 같아서 좀만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좀 익숙하죠? 좀 다르긴 하죠? 뭐예요? 주인없네. 우리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매일 안 하나요? 맨날 하니까 아침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그러니까 근데 주기도문이란 말을 좀 바꾸면 좋대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좀 무슨 느낌이래요? 주문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좀 바꾸자. 그래서 주님의 기도 아니면 주의 기도라고 바꾸자. 왜냐면 그래서 로즈 프레이 이게 기도예요? 프레이 플레이는 노는 거고요. 로즈 프레이어 그 발음 따라하지 마세요. Prayers. 아까 저 누가 보내면서요. 죄송합니다. 주님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누가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냐고 하나님이시대.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예수님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대? 대답 못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왜일까요? 기도는부터 우리가 뭐라 불러요? 혹시 알아요? 기도는 뭐다? 고백이기도 하고 또 저 입모양 잘 읽어요. 또 보통 기도는 뭐라고 많이 하거든요. 대화 나중에 마시는 거 사먹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근데 사랑하고 결혼했으니까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되죠? 아니요. 아니죠. 사랑하는 분은요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 좀 배워봐야겠네요. 맨날 하는 거지만 이 저희가 보통 하는 게 마태복음에 나온 주님의 기도고요. 누가 보면 좀 간략해요. 비슷해요.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대상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대화를 하면 난 아버지랑 대화하기 편하다. 얘기 좀 다 하십시다. 좀 어렵다. 얘기해보지 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를 낳으신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니까 시작할 때 똑같잖아요. 그 이만한 등치였던 빅페이스 나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리고 나서 그럼 아빠한테 뭘 기도하는가. 여러분 보통 대화의 시작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대화의 시작은 그래서 대화에서 말하기 듣기가 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말하기 듣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니까 먼저 들어야죠. 한번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그 이름을 그날을 뭐냐면요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죠.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이건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 땅에 거룩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모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가 제일 잘 때가 언제냐면 새벽 기도 때예요. 왜냐면 말씀 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나면 기도 잘 되지 않나요? 설교 듣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요. 들은 게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생각해봐요. 갑자기 내가 문자 보내기 처음부터 별 보낼 문자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너무너무 막 날 사랑한다고 보내고 그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요. 답장할 게 많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묻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 정말 거룩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물어야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기 전에는 말씀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말씀 읽으시고 큐티하시든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예배 보시든지 듣기가 먼저라면 그 다음 뭘까요? 말해야죠. 왜 그 다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을 해요? 첫 번째,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친구들은 전 대학교 때 좀 그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는 거 좀 하나님한테 너무 면목 열렸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좀 더 좀 생각이 많지 기복신앙이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자면 뭘 제일 기도하고 싶어요? 시험 잘. 네. 기도해요. 하나님 저 조금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매일처럼 지금 밥 먹는 것처럼 해야 돼요. 공부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조금 이따 수학 공부할 영어 공부할 건데 저 집중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카톡 생각이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 그건 좀 이따 시험을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공부해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 저 집중해서 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한테 몸이 아파요. 하나님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하세요. 하나님한테 원하는 걸 말하세요. 먼저 뭘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제가요, 이제 노트북 있잖아요. 여기 노트북 있는데 이 노트북이 저의 네 번째 노트북인가? 그럼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노트북이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 노트북 고치러 갔는데 그 AS 센터에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명이 다 있다고. 여러분 제 노트북 요거 좀 특이했는데 전에 했거든요. 폐어요. 키보드가 폐인 거 본 적 있어요? 지금 노트북 전 노트북 요거는 좀 좋은 건 안 폐인데 다 폐어요. 글자가 지워진 정도가 아니라 다 폐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라고 바꿨는데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 왜 안 해요? 그래서 노트북 그 다음 날 전에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주신다고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30 초반이었겠죠. 근데 아버지 아버지 30 초반 나오고 사달라 그래서 아빠, 아니, 내가 살게. 나 그런 돈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빠 돈 다른 거 하나도 재미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신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데 받으면 좋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뭘 달라고 했는지 유용한 양식이요. 여러분, 뭐를 기대요?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대요? 시험을 위해서 기대요? 시험을 위해서요. 전 아침마다 이렇게 기대요. 하나님 저희 교실 몇 반 정도이고요. 그전에 다 맞춤 기도에 새벽 기도입니다. 1교시 몇 교시 수업이고요. 2교시 때 이런 일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그 모든 수업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하나님 마음 전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알고 봤더니 시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없는 거든요. 맞죠? 다 기도하세요. 좀 이따 하나님 저희 지금 수학 공부하려고 해요. 시험 들지 않게 알려주셔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머리의 기도예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항상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죠?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대신에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 이렇게 살 테니까 저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다고? 카톡 다닐 거. 여러분 갑자기 이웃만 떠들면 컨트롤 안 되죠? 공부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이게 끝이냐? 이 뒤에 더 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더 있는 게. 그 정말 끝이 맞아요. 이거면 돼요, 기도는.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거 하나님 남자친구 주세요 해봐요 한번 남자친구 주세요도 하시고요. 오염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남자친구가 좋지 않겠어요? 아 연애만 하려고요? 아니죠. 예. 네. 기도하세요. 다양히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다 보면 더 중요한 게 기도가 적절해요. 저희 교회 남자는 1년 반 정도 안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난번 그 얘기 좀 예배 됐나?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할 게 많아져요 그러시는데 그 남자가 이해했었죠? 여기서 했네 메리스 위에서 기도해도 되나요? 어, 당연히 기도하시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주시냐고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하는 대화예요? 아버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라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믿으십니까? 네. 그 당당하게 어, 저 그런 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필요해요, 하나님. 아, 주여주여 안 해도 돼요. 주여주여는 언제 하는지 알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힘들 때는 와!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있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아, 나가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뭐 배우고 싶으세요? 뭐가 부러워요? 우리 기도를 좀 부러워해봅시다. 아 나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를 할 때 대화 시작 뭐부터 시작이다? 그는 좀 나고 싶게. 그래서 하나님 좀 듣고요. 그 다음에 마음 될 때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걸 기도하고 각자 기도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주님의 기도를 한번 기도할게요. 시작.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보게 하여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 시험 공부하기 전에 요거 기도하면 괜찮겠죠? 이렇게 매일 매일 좀 시간이 되면 또 살을 붙이면 돼요? 살을 붙여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뭐 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 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되는 분은 유채 한번 더 보러 갈게요.